가성비 끝판왕 테클라스트 태블릿 기획전. 네오텍 Z12 Pro LTE 태블릿 PC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동영상 시청과 내비게이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13인치 대화면과 옥타코어 프로세서 덕분에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반응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리뷰를 보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음질도 괜찮고 사용시간도 적당하여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624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네오텍 Z12 Pro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태블릿 PC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감상이나 작업용으로 고민 중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이펙스 트윈의 태블릿 PC U10 Pro 플러스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특히 영상 시청과 촬영 내비게이션 용도로 매우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FHD 해상도 덕분에 넷플릭스와 유튜브에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옥타코어 프로세서의 성능으로 일상적인 사용에서 버벅임 없이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다만 음량이 높은 상태에서 소리가 깨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리성과 휴대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블릿 PC로 영상 시청이나 간단한 작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테클라스트 M40 에어 태블릿 PC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인치 화면과 옥타코어 프로세서 덕분에 영상 시청이나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 무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 편리함을 더하고 무게도 490g으로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제품을 서브 태블릿으로 추천하며 대체로 음질과 사용시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거나 고화질 영상을 감상할 때는 약간의 버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태블릿 PC로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